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종목은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2021년 9월에 소개되는 이후 거의 20개월 만에 다시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인데요. 실적 추이, 그리고 수급,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한 점유율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이 좀 비중 확대에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13억 원인데요. 이것은 2주 전에 1,700억대에서 약 13% 상승한 수치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한 특정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1분기 대비로는 좀 낮은 수준을 전망하는 증권사가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분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3조 7천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2분기 대비 17배의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서 이런 점에서는 2분기 실적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주가는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하이닉스 대비 주가 상승이 덜했던 이유가 HBM 메모리 관련해서 점유율이 좀 낮았기 때문인데 4분기부터 HBM3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전체 D램 매출에서 6% 비중으로 시작한 이후에 내년에는 18%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6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7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1조 4천억,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1조 6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 중인데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를 최우수 선호주로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시티그룹은 최근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드디어 1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황이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향후 실적 성장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8만 5천 원을 1차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이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0만 원대까지 보는 쪽도 있습니다. 뭐 10만 전자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일단 목표 주가 8만 5천 원대까지는 달성 가능하다라는 전략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